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일치를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을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예수님이 참 빛이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빛 아래 거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강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사셨다면 그분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성도 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마치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듯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9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그분에게서 오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선택이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을 좌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하루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와 영광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결단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